자, 3페이지에 내내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죠. Excuse me, 저 실례하지만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ith this milk? 이 우유에 대해서 좀 도와주실래요? 물론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With me the data, please. 우유 유통기간 날짜 좀 읽어주세요. 그런 얘기. 그치? Do you want me to tell you the best before date? Best before date를 유통기한이라고 지금 이해하는 거지, 그치? 가장 최고의 전날, 이렇게. Yes, I forgot my glasses. 예, 내가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눈이 안 좋은 사람. 이제 안경을 잃어버린 사람 얘기라고, 그치? Yes, I forgot my glasses. 그 다음에, let me see. 어디 볼게요. You should drink it by June 7. by는 완료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뭐뭐까지. 이거 until로 바꾸면 안 돼요. 6월 7일까지는 다 마셔야 됩니다. That's too soon. 그 너무 이른 날짜네. I wonder if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there로 시작하는 구문이 나왔지. There's one that lasts longer. 하루 남았네, 그 얘기지. that 이후에 주안 나왔지, 그렇죠? 더 길게 last 지속되는 건 하루가 있네. 이렇게 하루가 있는 건지 어떤지가 궁금하다, 그런 얘기지. 왜 이러면 it's pause. pause는 잠시 중단하다는 말이고, I found one. 내가 하나 찾았는데요. 이게 good until June 11. 이거는 6월 11일까지는 계속해서 둘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by하고 밑에 until하고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I'll take that one. 내가 그러면 그 우유를 살게요, 그랬고. 여기 지금 one이라고 하는 건 동일 종류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어서 계속 쭉쭉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끝났네, 여기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I wonder, 궁금해요. Where the nearest supermarket is? 이거 간접 의문문 나왔지? 의지동이지,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슈퍼가 어딘지 궁금해요.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식당이 어딘지 궁금해요. 그 다음에 if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그렇지? Around here, 여기 주변에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네 번째는 또 어디서 이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 다음에도 뭐뭐인지 아닌지지, 그치? 이 주변에 뱅크, 은행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2번 내려가서 보니까, 저 실례하지만요. 궁금한데, 이 주변에 은행이 있나요? I'm sorry, but 미안하지만, we don't have one near here. 근처에는 없네요. 여기 완도 동일 종류인 은행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부정대명사라고 한다. 문법적인 용어는 그런 겁니다. That's alright. 괜찮아요. Thanks. 고마워요. 이런 얘기고. 밑에 Excuse me, I wonder where the nearest supermarket is. 가장 가까이 있는 슈퍼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There's a supermarket next to the bike shop. 자전거 가게 옆에 슈퍼가 있네요. Thank you so much. 아주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고. Excuse me, I wonder where the nearest restaurant is. 가장 가까운 식당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빵집하고 자전거 수리점 사이에 있네요. Thank you so much. 됐죠? 오른쪽 위에 올라가서 저 실례하지만요. 주변에 병원이 있나요? 미안하지만 근처에는 없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 밑에 거. 죄송하지만, 어디서 이 자전거를 고칠 수 있을까요? 식당 옆에 있나요? You can fix it there. 거기에서 고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대열은 유도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Thank you so much. 아주 감사합니다. My car is sick.
우리 소가 아파요. I wonder if you can visit my farm now. 지금 우리 농장을 방문해 주실 수 있나요?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I can go and see your car. 지금 가서 볼게요. 그런 얘기지. And 앞에 go와 뒤에 see가 병렬로 이어졌다. 그래서 가서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I wonder if I can make an appointment with him at 11. 11시에 그분하고 약속할 수 있나요? 예약하는 거지, 예약. No problem, you can see him anytime after 7. 7시 이후에는 언제라도 괜찮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What's wrong, Grandpa?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I'm bored. 난 지루해. Do you want me to play 바둑 with you? 할아버지하고 바둑 둘까요? That'd be great. 야, 그 정말 좋겠다. Thank you. 그런 얘기지. 됐죠? 아, 나이 먹어 살거 없으면 참 지루할 것 같아요. 죽을 때잘 죽는 것도 굉장히 복인 것 같아요. 아, 미안하다. 이거 아주 사파라 나이한테 죽는 얘기 해가지고. 자, 고 밑에 보자. What's wrong, mom?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I'm thirsty. 목말로. Do you want me to get you some water? 물좀 갖다 드릴까요? That'd be great. 그러면 너무 좋지. Thank you. 고마워. 이랬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What's wrong, Dad? 아빠 무슨 일이에요? I feel tired. 피곤하구나. Do you want me to get you some chocolate? 초콜릿 좀 갖다 드릴까요? That'd be great. 그거 좋겠다. 배 나오고. 이게 뭐 아빠한테 초콜릿을 갖다 주냐? 자, what's wrong, Max? Max, 무슨 일이야? 배고파. Do you want me to give you some food? 뭐, 음식 좀 줄까? 그러면 좋지. 고마워. 이런 얘기지. 계속 그런 얘기다. 넘어가서 또, what's wrong, my little brother? Hey, 동생, 무슨 일이요? 졸려요. Do you want me to sing your song? 노래 불러줄까? 그러면 진짜 좋지. Thank you. 고마워. 이런 얘기지. 도움을 줄때쓸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 밑에 나와 있지, 그치? 다른 것들을 그냥 쭉 보면 될것 같은데, 두 번째, Can I give you a hand? 요거, 손좀 줄까? 이런 얘기지, 그치? 손좀 봐줄까?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치? 손좀 봐줄까? 그러면 혼내줄까? 이런 얘기고. 여기서 손을 준다라고 하는 건 도움을 준다. 그런 말로 쓰인 거지, 그치요? 다른 것들은 뭐, 쭉 읽으면 다, 여기 제일 마지막도 약간 이렇게 나왔네, 그치? Let me give you hand. 내가 손을 좀 빌려줄게. 이런 뜻이 되겠지. Do you want me to give you something to drink, Jake? 마실 것좀 드릴까요, 제이크? 물론이죠. I'd love a milkshake. 밀크쉐이크 한잔 부탁합니다. Do you want me to get some tourist information? 여행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Thanks. 고맙습니다만. 아, 내가 여행 정보를 좀 얻어볼까? 그런 얘기지. 고맙지만, I got enough information at the station. 내가 여기 충분히 정보를 얻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different ways to travel. 여행을 하는 다른 방법들 나와 있지. How do you want to travel? 어떻게 여행하기 원하십니까? I wonder if you want to travel with friends or family. 이게 뭐야? Travel with friends or family? Friends or family 이거 뭐지? 친구의 가족? Friend or family인데, 그치? or이 잘못된 것 같아요. Well, I want to travel with my friends. 나는 친구들하고 여행하고 싶지. 이런 얘기지. 지혜는 지금 아직은 어때? 여행을 간다면 친구들이랑 가는 게 좋겠어? 가족들이랑 가는 게 좋겠어? 다 좋은데. 아, 근데 가는 게 좋다. 아, 그렇구나. 선생님도 다 좋아.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Okay, do you want to visit museum or market? 박물관을 방문하고 싶어요? 시장을 방문하고 싶어요? I want to visit the museum. 나는 박물관을 방문하고 싶어요. It's a great way to learn about the local culture.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런 얘기지. 박물관에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게 있을까? 일반적으로 박물관에? 좀 이상한데? 시장이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우는 거 아니냐? 이상해요. 요즘 바보로 하나 싶어요. 밑에 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들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 그치? 나중에 이어서 쓰면 될것 같고요. 자, 오른쪽 위로 갑시다. 예시 발표문 그랬습니다. When it comes to traveling, 여행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인데, 여기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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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될 게, to 다음에 ing가 나왔다는 거를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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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됩니다. When it comes to ing, 이건 to plus ing 특별 용법에 들어가는 거야. When it comes to에서 이 when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나타내주는 말과 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몸에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란 뜻 자체가 when it comes to예요. 여행에 관해서라면 윤지와 나는 have some things in common, 공통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I want to travel with friends. 친구와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 We can have so much fun. 우리는 너무 많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When we are with friends.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 In addition,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 이외에도 덧붙여서 We'd like to travel by train. 우리가 기차로 여행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We want to experience the train ride. 우리가 기차 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는 곳에서 자카르타까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까지 기차 타고 간 적이 있어요. 한 4-5시간 걸리는데 와 기차에서 치킨을 팔더라. 근데 종이가 무슨 시멘트 푸대 같은 종이 있잖아. 기름 종이인지 뭔지 하여튼간 하여튼 지저분해요. 막 사람들 벽이 그냥 복도에도 앉아있고 막 아유 속도도 느리고 우리나라 기차 생각하고 안 돼. 인도네시아는 그랬어요. 그냥 기차에서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새로웠지. 우리나라는 뭐 그 전에 선생님 새마을호는 좀 많이 타봤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4시간 걸려요. 4시간. 지금은 이제 고속열차 있어갖고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 그차 타면은 식당 칸이 있어. 그럼 식당 칸에 가서 뭘 시켜서 이제 먹을 수는 있거든. 근데 음식 종류가 별로 많지가 않았어. 크게 재미있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어디 가봐야 얼마 시간이 안 걸려서. 자, 가봅시다. We are different in some ways. 우리가 몇 가지 면에서 달라요. 위에 거는 지금 같은 점 얘기했지, 그치?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점을 얘기하는데 윤지는 likes to go to museum, 박물관 가는 걸 좋아하고 But I like to go to markets. 나는 시장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 뜻이겠지. He loves to buy gifts from the museums. 그녀는 박물관에서 물건 사는 거, 선물 사는 거를 좋아하고 But I love to shop at the market. 나는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I want to try local food there. 거기서 그 지역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나 윤지는 wants to take some food from home. 집에서 음식을 좀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그랬지, 그치? 둘 다 필요합니다. 외국 나가면 김치도 많이 먹고 싶고요. 그 진한 김치가 별로 없어. 김치가 있어요. 나라마다 다. 베트남에도 있고 뭐 방글라데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레티스, 상추 같은 거 있잖아.
아, 캐비지. 양배추. 양배추가 다 있기 때문에 채소로서. 근데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김장을 한다 그러잖아. 뭐 계속 뭐 발효시키고 그런 맛이 나는 김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밍밍하고 깊은 맛이 안 나. 먹어봤더니 만두도 세계적으로 다 있어. 가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약간씩 조금씩 다른 맛은 나는데 선생님이 먹었던 최고의 만두는 내가 좀 어머니가 좀 젊으셨을 때까지 한 7, 8년 전까지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만두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런 만두하고 비슷한 맛을 내는 만두를 찾아봤는데 만두 새로 나올 때마다 다 사서 먹어보는데 그런 맛이 없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옛날에 엄마가 만두 한 거는 만두 속만 먹어도 맛있었어. 아, 난 엄마가 만두가게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맛있다고. 삼촌들도 오면은 만두 때문에 와, 만두 때문에. 엄마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합시다. When it comes to travel, 여행이라는 점에 대해서 지민이하고 나는 몇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We want to travel with our families.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It is more comfortable to travel with family. 가족들과 여행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그런 얘기, 편안합니다. 당연히 편안하겠지. 아버지가 다 돈 쓰는데. 그치? 네. 어려운 건 다 아빠 엄마가 주잖아. 친구들끼리 하면 분담을 해야 되는 건 있지. 분담해야 돼. 선생님, 작년에 여수 여행 갔는데, 아, 나는 진짜 내가 아내를 챙겨야 되는 것도 없고, 자식을 챙겨야 되는 것, 물론 요새는 여행 가면 이제 자식들이 더 많이 나를 챙겨주지, 이제. 힘이 좋으니까, 아직도, 애들이. 근데 친구들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나를 챙겨주는 거야. 다 바베큐 할 때도 지들이 해주지. 또 집에서 거의 살림하듯이 요리를 잘하는 애가 있어. 뭐, 된장찌개에다가 뭐 고기 넣고, 그 다음에 계란말이도 기가 막히게 하고, 응? 너무너무 잘 먹었어, 같은 거. 그 무더운 여름에 여수에 가가지고, 바깥에 옥상에서 여수 앞바다 보면서, 그, 이렇게, 바깥에 교자상 같은 거 있잖아, 교회. 옥상 같은 데 만들어 놓은 나무들 상 같은 거. 그게 2층에도 있고, 3층도 있더라고. 2층은 앞마당. 3층에 있는 걸 몰라가지고 2층 앞마당에서 첫날 먹고 그 다음날은 옥상 가서 먹었지. 멋있으려고 또 그거 탁 또 들어서 옮기고. 아, 근데 재밌었어요. 설거지도 다 지들이 하고. 진짜 난, 아. 그래서 원래 금년에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또 강화로 가기로 했는데 다 예약해놨다가 다 취소했어요. 친구가 취직하는 바람에. 취소했어요. 고기 맛있는 거? 어? 고기 맛있는 거? 아니야. 작년에는 4명이 갔었고, 하나, 둘, 셋, 4명이 갔었고, 금년에는 이제 가깝잖아. 여기 이제 강화면, 김포 강화면 가깝잖아, 강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와라, 이거야. 시간 날 때. 나는 2박 3일을 꼬박 거기서 낚시도 하고, 잠도 퍼질러 자고, 그러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를 좀 주도했던 아이가 취직이 좀 괜찮은데 되는 바람에 취직이 좀 괜찮은데 되는 바람에 아 취직 월급이 많진 않은데 그 대기업에 취직이 된 거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한 400만 원 들어가는 장례 비용도 다 대주고 1년에 한번 휴가 갈 때 80만 원 대주고 또 누구니 결혼식 하거나 그러면 또 20만 원씩 1년에 두 번 한돈에서 대주고 아, 이틀 나가 이틀은 낮에 나가고 이틀은 밤에 나가고 이틀은 또 쉬어 아, 그리고 한230 받는 거야 안정적이 좋지 뭐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사에서 데려와가지고 다 계약서 쓰고 괜찮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 개처럼 살면 큰일 나지. 빚 갚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돼.
몇 배는 더 벌어야 돼요. 자, in addition, 게다가 I'd like to travel by bus. 나는 버스로 여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we want to look at the streets and meet local people. 거리도 바라보고 지역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다음에 we are different in some ways. 몇 가지 면에 있어서는 달라요. 그런 뜻이지. 지민이는 박물관 가는 걸 좋아하지만 나는 시장 가는 걸 좋아해요. 그들은 유명한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또한 나는 한국의 여기저기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민이는 해외로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지, 그치? 네.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해외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 선생님도 한참 해외 다닐 때는 그냥 옆 동네 가는 것 같더라고, 옆 동네. 내가 지난번에 여권 보여줬지요? 도장 엄청나게 찍힌 거 봤지? 근데 지금은 내가 뭐 해외여행 한번 가시고 나는 거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정말. 다 나름대로 해외여행이라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피곤하고 귀찮은 것도 많고, 잘못하면 바가지 쓸 수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여행을 안 가봐 왔던 사람들은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로망 같은 것이 있겠지. 그치? 로망이 있는 게 별거 없어요. 우리 국내에서 지방에